안녕하세요. 죽지랑 TV입니다. 오늘의 첫 방문지는 백조 일손 묘역입니다. 6.25 발발 초기 예비 검속으로 사망한 분들을 모신 곳으로 신원을 알 수 없었던 132분을 함께 모신 장소입니다. 백조 일손 지지. 발걸음을 옮겨 추사 김정희 유배지로 향합니다. 조선 후기 문신이자 화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유배 생활을 하던 곳으로 그를 기념하기 위한 제주 추사관과 보온된 초가가 자리에 있습니다. 아쉽게도 추사관은 올해 말까지 휴관이네요. 선생은 충남 예산 출생으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서예가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제주 유배 시절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추사체는 지금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학산인 서실. 바로 옆에는 제주대정 삼의사비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재수의 난 당시 봉기를 주도했던 3명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당시 제주민중과 천주교, 외세가 함께 얽힌 비극적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정 읍성 드론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정 향교입니다. 조선 태종 16년에 최초로 세워진 후 효종 4년에 현재의 자리로 옮겨졌다고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전당 오른쪽 현판에는 대정향교 문명학원이라 쓰여 있습니다. 대성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사청 대성전 마지막으로 인성리 방사탑으로 향합니다. 방사탑은 마을이 애군을 방지하기 위해 돌로 만든 탑으로
이곳에는 총 4기 탑 중 2기가 민속재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1호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